안녕하십니까. 한태입니다. 아직 5월이 안 됐는데, 와, 오늘 완전 한여름 날씨네. 저한테는 그래요. 오늘 복장 왜 이렇게 과감하게 입었냐. 오늘 넘치는 자신감. 넘치는 자신감. 빙따라 빙빵 쿵뽕뽕. 빙따라 빙빵 쿵뽕뽕. 아니요. 구경나이 사장님, 결혼합니다. 결혼식 가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 결혼하거나 아이 낳잖아요. 그러면 주위에서 축하합니다 이런 형식적인 인사말 나누잖아요. 근데 제가 빈말을 잘 못해요. 제 속에 없는 말. 앞서 말씀드렸듯 결혼과 아이를 낳는 이 두 사건이 제 세계관에서는 축하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축하한다는 얘기를 못해요. 대신에 행복하세요 뭐 이 정도 인사만 합니다. 다 왔다. 다음에 결혼식 잠깐인데 복장이 그게 뭐냐. 저는 얇은 슈트가 없습니다. 있어도 이런 날씨에는 긴팔 못 입어요. 저희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옷이에요. 방금 구경나이 사촌 동생이라는 분하고 인사 나눴어요. 얼굴 알아보시면. 제가 1빠따죠? 축의금으로 3빠따입니다. 3빠따. 내가 1, 2빠따 맞다. 아, 오케이 오케이. 미국 달러 들었어요. 나중에 해외여행 가면 쓰라고. 수고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재밌는 게요, 이 축의금 받는 이 좌석에 여자들이 못 앉는데요, 남자들만 앉을 수 있대. 물어봤거든요, 주위 사람들한테, 어른들한테. 왜 그러냐고 하니까 이유를 모른대. 이런 게 되게 비합리적인 사고방식인데, 주장이 있으면 근거가 있어야 돼요. 주장, 여자는 못 앉아. 이유, 왜? 모른대. 그런 게 어딨어요. 도 참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이다이 다이톱입니다. 신부 대기실에 왔습니다. 구경나이. 이게 누구야? 승검씨 안녕. 와, 몰라보겠다, 몰라보겠어. 적응 안 되시죠? 안 돼, 나도 안 돼. 안녕하세요. 미스 코리아. 넘치는 자신감. 구경나이 많아. 미치겠네. 안녕하세요. 대성씨가 왔어. 아, 정말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와, 앞치마 입고 그 모습하고 완전 달라. 여러분 많이 놀라셨죠? 행복하셔요? 네, 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몇 년 연애하고 결혼한 거예요? 지금 2년 연애하고 결혼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아주 딱 좋은 때이죠. 오늘은 반합니다. 앞치마 잘 쓰고 있죠? 네, 잘 쓰고 있어요.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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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랑 구수본분 준비하셨나요? 예, 준비했습니다. 목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이 결혼식이 조금 힘들지 않을까 오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신랑 무슨 본분 준비되셨나요? 준비됐습니다. 신랑 입장할 때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신랑 입장. 마음 그대로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을 참석하신 여러분 앞에서 맹세합니다. 하다가 촬영을 하려면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1층 로비에서 방금 깨달은 바가 있어요. 왜 촬영을 못 하겠는지. 아, 기분 나빠서 촬영을 했어요. 촬영 안 해주고 싶어요. 저는 예식장 부패군요. 대섭 씨, 연어랑 참치 먹습니다. 대섭 씨, 이거 먹으면 뭐 했더니 누나 몰래 누나 못 도왔어요. 이것저것 여기 와서 영상 찍어주면 장례를 한 건 더 이득이 아니냐? 그러니까 홍보해주는 건데. 결혼식 하기 전에 구경내 그 전화가 왔어. 결혼식 날 가면 우리 언니랑 밥을 같이 먹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친언니랑 내가 밥을 왜 같이 먹어? 이 언니를 말하는 거야. 제가 혼자 왔거든요. 빈 뭐 없으니까 그냥 사장님이 그러니까 같이 밥 먹어주라고. 이런 소스 처음 본다. 택시 운전수 입세수 새우초밥입니다. 연어입니다. 오늘의 첫 탄수화물. 야, 연어 진짜 맛있다. 이거 맛있어요? 저는 항상 오면 육회를 많이 먹어요. 아니 연어를 촌스럽게 초다니치면 어떡해요. 와사비 잠깐 더 쳤어요. 생연어 아니면 훈제 이런데. 아, 훈제예요? 부드럽고 맛있네. 괜찮죠? 계속! 계속! 아니, 그냥 쫌해. 오버 연어만. 역시 연어만 엄청. 세상에 제일 좋은. 저는 홍어. 잠깐만, 나 내 카메라를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데. 계속 카메라를 쳐다보고 있어. 한 끼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아, 엄청 맛있다, 맛있어. 계속 구독자님들, 아이고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케이크, 응? 연어 먹을 때, 후추 알겠지. 외국사 열매 있거든요? 다 먹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연어. 저한테 말하면 연어 1위예요. 근데 이 집은 훈제 연어 괜찮아요. 훈제 연어가 잘못한 집 가면 이게 느끼거든요. 그래. 음식은 그거가 최고예요. 어때요? 아사디. 전부 다 귀하는 집들이야. 고급 껍질이. 48,000원이에요, 이게. 48,000원이 진짜 괜찮은 거 같아. 진짜 다양하고요. 길이 굉장히 높아요. 와, 그 영상 있는데, 음식 종류, 이거야, 세 배로. 근데 거기는 이렇게 색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 찍을 때, 아. 종류별로 다 찍는
찍는 영상 길이가 그게 한 3분이에요. 빨리 돌리는 거지. 저는 한 잔씩 다 넣고 오겠습니다. 자, 한 번 더 떠왔는데요. 메밀소바랑 그 고가리탕 그리고 연어 듬뿍. 이 식당 평가를 하면요. 안 좋아요. 아까 촬영 못하게 해서 삐져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6만원짜리래요. 소바 이거 콩물 맛은 어때요? 제일로 곰패가 훨씬 맛있습니다. 아, 왜 달게 했대? 도가니 한번 먹어볼게요. 이펙트 없어. 깨랑 수정과. 달 거야. 많이 달 거야. 소바가 이렇게 단데. 달다. 달아, 달아. 엄청 달해. 카스티지체는 연어가 훈제가 아니라 꽤가 나. 꽤가 더 높아요. 오, 연어만 먹고 왔다. 연어 훈제가 왜 더 싸냐면요, 노르웨이에서 연어 딱 건져버리잖아요. 그럼 수출용으로 바로 훈제를 시켜버려요. 그렇지 않다. 누님이 지금 치즈 이렇게 떠왔는데요, 그냥 슬라이스 있죠, 슈퍼 파는 거 그거예요. 이게 탄산음료가 있는데요. 안 시원한 것도 안 시원한 건데 제로 콜라랑 제로 사이다는 원래 있거든요. 근데 없어. 제로 환타는 있어. 마음에 드는 게 딱 하나. 훈제 연어는 괜찮아. 누님 과일 드세요. 드세요. 네, 드세요. 제가 방금 깨달은 바가 있어요. 왜 촬영을 못 하게 하는 거예요. 아, 제가 처음이거든요. 애식장 와서 뭔 소리를 넣다고. 핸드폰 켜고 공연을 찍고 하는 거. 근데 이거 식당만 촬영 못 하게 이유를 알았어요. 너무 부실해. 과일도요, 이거밖에 없어요. 뭐, 오렌지 있고, 바나나 있죠, 뻔한 거 있죠. 동네 식당 가서 나오는 거 그거 있고. 이게 뭐야? 이게 다 냉동이에요. 이게 아니야. 또 하나. 케이크를 물어봤거든요. 빵이 몇 개가 있어. 케이크는 딱 하나고, 뭐? 비스킷이고 마카롱이고 뭐 그냥 기성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카사디루체 가면 케이크 종류가 많은데 그 위에 케이크 위에 카사디루체라고 라벨이 나와요. 그러니까 직접 만들었다는 거예요. 6만원짜리인데 그래서 잘 못하냐. 이 정도 6만원이면 스테이크 이런 것도 나와야 돼. 카사디루체는요 소고기 스테이크가 나왔어요. 이거 무슨데? 소고기 맛있다. 계속을 먹어. 잠깐 한 번씩 갔다 오면 여기는 비쌀 거 천지다. 제가 일부러 이 그릇 그냥 여기다가 요거트 넣었거든요. 보이세요? 밥풀? 설거지 덜 돼가지고. 구경란 미안해. 요거트. 이거 플레인 요거트거든요. 뭐, 달 거라고 예상했는데. 좀 덜 달. 보통은요, 음료수 코너 하는 거 옆에 얼음이 있어요. 각 얼음이. 없어요. 대수 씨 만약에 재혼하시면 여기서 결혼하시면. 뭐래? 오늘은 진짜 신선한 느낌인데. 한 긁어볼게요. 한 숟가락 나올 것 같은데.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드려요. 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축하해주시고. 진짜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결혼 축하드리고 또 이쁜 모습으로 행복하게 잘 살길 바랄게요. 사랑합니다. 하나, 둘, 셋. 넘치는 자신감. 행복하세요.